저는 오히려 이제 남편이 육아하고 제가 일을 해왔으니까 좀 그런 성평등에 대한 거는 그냥 깊이 있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 몸속, 뼛속 깊이. 굳이 안 내세워도. 울산저널에서는 2024 총선, 울산의 선택, 최병훈 논설실장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라는 타이틀로 올 총선에 출마하는 울산 국회의원 후보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님을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울산저널 논설실장 최병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는 말로 합니다. 정치인의 가치는 그가 살아온 삶에 녹아있는 행적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의 방향과 속도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 표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님께 거침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우선 후보님의 셀프 소개와 함께 출마 지역을 울산 남구갑으로 선택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울산 남구갑 민주당 후보 전은수입니다. 제가 지금 울산, 아까 여쭤보신 게 울산 남구갑으로 선택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네. 제가 선택하지 못했고요. 네. 저는 이제 울산 지역으로 이제 인재 추천으로 들어가서 울산의 어떤 지역이든 출마를 할 수 있다, 어떤 험지든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고 네. 이제 중앙당에서 이런저런 고려를 해서 남구갑으로 이제 내려주셨는데 사실은 뭐 제가 생활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또 익숙한 분들과 함께 살아온 곳이라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내친김에 말이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님께서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형이 되셨어요. 네. 네 럭키 세븐 7호로. 럭키 세븐. 네. 네, 정치 초년생으로서 네. 비례대표가 아니라 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 특히 네. 네. 흥지로 분류되는 네. 울산 남구갑을 선택한 건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영입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비례대표를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비례대표 아니면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정치를 비례대표로 또 시작하는 것과 지역구로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대표로서 그 인정을 받고 표를 받아서 마음을 얻어서 시작한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한 발이 다른 한 발보다는 무겁고 그리고 한 발 두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지역구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험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는 생활지이다. 저는 이제 동구 북구 빼고는 울산에서 다 살아봤는데 이제 그 특히나 남구에서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제가 변호사 생활도 여기도 했었고 그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서 계속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해왔던 곳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뭐 험지가 아니라 당연히 생활지로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예, 방향을 잘 잡으셨네요. 네.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에 등판하시면서 울산 정치 생태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신인 청년 여성인 후보님을 인재영입해서 전략공천하니까 네.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사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를 낙마시키고 네. 소위 국민 추천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똑같이 신인 청년 변호사 출신인 김상우 후보를 공천했어요. 네. 매기 효과. 네. 나비 효과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등판하면서 생태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똑같이 신인 등판했다라는 것에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영입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통했지만 이제 그 국힘의 국민 추천제는 2-3일 만에 거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게다가 이제 경선 대상이었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올라왔다는 것은 좀 절차적으로 맞는 국민 추천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가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바뀌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조그만 역할을 한 게 맞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지인, 여기 지금 울산은 너무 지인들을 위한 정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신인들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예. 네. 사실 우리 이 울산이 말이죠. 광역시가 된 1997년 이후에 역대 모든 총선에서 이 남구의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이라고 불리우는 보수 정당이 절대 우세를 보였어요. 네.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도 보수 후보가 53.49%를 얻어가지고 43.27%를 얻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죠. 네. 근데 이번 총선 전국에서는 보수 깃발만 꼽아도 당선이라던 울산 남구 갑에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후보님의 그 매기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또 지난 10여 년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시의원 활동을 계속하시던 이명 후보까지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이번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는 한 4-5판 정도쯤으로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갑특티 김상욱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보수층의 반발 정도, 또 이명 새로운 미래 후보의 민주당표 잠식 여부, 이런 것들이 판세의 결정적 변수가 될 거라고 우리 지역 정가에서는 진단하는 듯 합니다. 네. 후보님과 네. 국민의힘 후보가 박빙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적지 않은데, 네. 이번 총선에서 후보님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네.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박빙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는 전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의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 자체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들떠서는 안 된다, 저는 캠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의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선거의 왕도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기본에 서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 가까이에 다가가겠다라는 그 기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젊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후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상임감사로서 이 조직을, 그리고 공공기관을 제대로 경험해 보면서 이런 다양한 공적 경험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그리고 초등교사로서의 5년 경험, 변호사로서의 10년차 경험,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새롭고 참신하게 다가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까이에 내세우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다 공개된 필승 전략입니다. 예, 예. 정말 핵심 전략은 어쩌면 숨기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셨죠? 네. 네네. 당시 2023 한국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네. 청백리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그 상은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하신 겁니까? 아, 그 사실 청백리상을 이제 입상, 그거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해왔던 업무 부분들을 올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공공기관 뭐 감사협회에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좀 한국에너지공단 최연소 감사이기도 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업무 추진비를 미사용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제 자체가 클린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감사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왈가왈부하는 한마디에 뭐
그런 청렴합시다라는 말보다 이런 것을 제가 앞장서서 이 직위에 있을 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업무 추진비 미사용 선언 알고 그렇게 2년 동안 실행을 했었습니다. 네, 뭐 제 네.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들었지만 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공기관 감사협회 또 그 부회장 겸 제3 사무총장으로 역임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깊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인정을 받아서 이 상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와, 예. 네. 받을 만한 상을 받으셨군요. 네. 네. 후보님께서는 네. 최근 10여 년간 변호사로서 시민사회와 정치계를 오가면서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고 다각도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정당 이 두 네. 개를 비교해 볼 때 그 네.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그 10년 차로 했을 때 네네. 이제 10년 차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정치계를 오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이번 영입되면서 1월 10일에 정당 가입을 처음 했었습니다. 아, 네. 꼭 출마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점은 어쨌든 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인 분들이 활동하고 해결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단체다라고 생각하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시민단체는 이제 감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압박하고 그런 부분이다면 이제 정당에서는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나 또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한 건 아니지만 이 정당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민단체랑 같이 활동했을 때의 그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들 아, 이 고리 하나 입법으로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을 하고자 좀 정당인으로 네. 네,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네. 뭐든지 막 지르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네.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가장 네. 큰 차이가 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변호사 업무하고 병행해 가지고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 또 민선 7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전문변호사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등 네. 말하기도 이렇게 상당히 호흡이 가쁠 정도로 긴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 변호와 시민사회 활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혹은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네. 한번 자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 정신으로서 부족한 덕목이긴 한데 포장하는 거가 좀 힘들더라고요. 포장되는 네, 네, 게.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변호와 시민사회 활동을 줄기차게 해오셨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계속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틈나는 대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어. 틈을 내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특히나 그 민주당 인재 영입의 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셀프 소개가 아니라. 네, 네. 네, 네. 그래서 청년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하면 조금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네. 같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부분은 울산 건강연대와 이제 우리 울산에 울산 의대가 없다. 울산 의대를 이제 그러니까 전국의 사립 의대를 각 지방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법률 사무만 하는 성격으로 하다가 이제 시청 토론회, 국회 토론회 거치면서 결국 교육부 시정 명령까지 같이 이끌어냈던 경험이 가장 뜻깊었고 지금 제가 내밀고 있는 입법 제1호 공약도 그에 관련된 공약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환원됐는지 네. 그다음에 그 구조 속에서 협력 병원과 부속 병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입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네. 그 문제를 좀 고민할 수 있어서 후속 조치까지 좀 지켜
챙겨보고자 합니다. 네. 네. 계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울산의대가 이번에 지방의대 정원 확장하는데 네. 12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네. 아마 또 후보님이 하신 그 활동이 좀 더 또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네. 는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네. 아니라 이 지역 의사제나 맞습니다. 공공의대 네. 문제나 같이 병행돼야 될 네. 문제라서 반드시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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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식에서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어떤 활동에 앞장섰다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이 후보님께서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다수 변호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어요. 네. 서울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가 네.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논란 끝에 사퇴한 사례도 있는데 후보님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SNS로 예,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이것 역시 저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이 일을 좀 해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포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용 변호사로서 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고용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사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가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사건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될,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든 피고인과 피의자들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갈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 역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이제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맡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대표 변호사로서의 수임 문제, 그리고 중간 변호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데 그것을 이제 저한테 엮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은 사건까지 그 추가해서 넣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악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였던 그 의도가 분명하게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용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고용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처우 문제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이번 참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후보님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판단이 특정 당론과 다를 경우 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또 중요하고도 또 힘든 문제, 실제로 닥쳤을 때는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조정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원론 쪽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 생각은 또는 이 당론의 생각은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청년으로서 네.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새 희망 전원수를 표방하고 계시니까 네. 당론과 또 이렇게 잘 조정해 가면서 네.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 희망은 지금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등판했을 때 새 희망으로 잡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일 내겠습니다로 바꿨습니다. 예, 네. 새 희망으로는 지금으로 말할 수 없다. 네네. 마치 다음을 예견하는 것 같다 해서 일 내겠습니다로 바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나요? 예, 예,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만들고 싶은 미래의 대한민국,
그건 어떤 국가인지 청사진을 한번 그려주시죠.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고민했던 문제인데 격차. 네. 격차 해소가 네. 격차가 가장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격차 해소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꼽자면 소득 격차. 네. 그다음에 교육 격차. 네. 그다음에 지역 격차. 네. 이게 이 세 개가 우리의 지금 본질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격차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줄여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힘든 사회가 될 것 같고 초저출생 이런 문제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소득 격차로 격차의 그 전 단계로 교육 격차 내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그 소득이 달라지는 양상 이거를 고치지 않는다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지역 격차다. 지금 모든 것이 수도권과 다 몰려 있는데 이것을 지역으로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고요. 수도권 내에서는 더욱 경쟁이 심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격차 해소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정치인으로서 만들고 싶은 미래의 대한민국이었는데 굉장히 쉽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그냥 무엇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을 해도 먹고?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아, 예, 네. 예, 예, 네. 예.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우리가 바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울산의 네. 유일한 시민주주 독립언론 네. 울산저널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지금 네, 여기 오신 네네. 와주신 네네. 울산저널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생각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제 힘든 사실은 과정을 거쳐와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가 울산 정치가 문제인 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전체가 보수 텃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부분인데 이게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어떤 의견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데 지역 언론 전체가 보수지로 덮이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이 어려운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이 신문으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일간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좀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로. 네, 많은 시민들이 네. 응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더 네.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힘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민생 1호 공약으로 네. 청년소득, 노인소득, 50만원 직업. 네. 이걸 내놓으셨어요. 네.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를 해결할 방책으로 네. 기본소득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네. 국회 입성하면 기본소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구체적 실행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또 후보님께서는 국가 차원의 돌봄청을 신설해서 네. 전 세대 온종일 돌봄 체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네. 이것도 매우 스케일이 큰 공약이신데요. 네. 돌봄부서를 모두 통합하고 예산과 집행을 관할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돌봄청을 설치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보이는데 네. 여러 부처로 연결되어 있는 제도 정비와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말 살기가 조금 힘든 사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은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그 자리 잡지 못했던 것처럼
그 논의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만의 부분만 신경 써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전국의 그 좋은 논의들을 던질 수 있는 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던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추진을 하면 구체적 실행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밝힌 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여러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에서는 이제 현금 보유가 더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초보자 그 세금을 더 늘리는 방안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세라든지 IT, 로봇세 등 목적세를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을 해서 뭐 몇 년 후 차근차근 실행한다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AI나 IT 뭐 혹은 이런 쪽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여야 또 뭐 어느 계층에 관계없이 다들 동의하고 있는데 네.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앞으로도 네.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성찰하셔서 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돌봄청도 돌봄청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제 에너지 공단에 있으면서 뭐 에너지 공단은 보통 산업부랑 산자부랑 연결되어 있고 뭐 국토부랑도 좀 연결되어 있고 환경부랑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 업무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네. 그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립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깨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으면 저희 국민들은 이까지는 여기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근데 그 정보를 잘 모릅니다. 제대로 그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은 이 국가 차원으로 여러 부처로 연결되지 않고 돼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야 되니까.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부처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하나로 가져갈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 각 부처에 견고하게 네. 쳐져 있는 견고합니다. 그 칸막이를 네. 잘 또 고려해서 네. 그 허들을 넘어서 네. 정책 실현하시게 되기를 네. 저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네. 쉽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는 이 견고한 부처의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네. 대통령이 가도 네. 국회의원이 가도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혁신이 쉽지 않은 거죠. 네. 후보님은 또 인재 영입식에서 네.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 정신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네. 민주당이 지역 발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네. 윤석열 정부도로 상당히 무력화됐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재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특별연합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까지 되었었는데 지난 지선 이후에 바로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울산에서 오히려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간단한 논리하에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오히려 이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메가시티만이 수도권의 강한 기능에 대응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울산이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제가 이제 지금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맡게 되었는데
여기서 울산이 중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살리는 것이 전국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기치 아래 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불경 메가시티와 네. 해오름 동맹을 결합시켜서 그렇죠. 그 거대한 어떤 영남권 네. 예, 네.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울산이 중심에 있거든요. 아, 위치상 일단 위치상. 중심에 있게 됩니다. 사실 네. 세계의 1등 기업 공장이 네. 무려 서너 개가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네. 그런 지형의 도시입니다. 울산이 네. 그냥 산업도시가 아니라 맞습니다. 세계 1등 산업도시죠. 네. 네. 여기 이쪽에 어떤 중력이 작동이 되면 네. 방금 말씀하신 불경 메가시티와 해오름 동맹이 잘 결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것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변호사 이신데요. 총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후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견제를 위해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지방 토세력과 검찰의 유착을 구조화할 수 있고 유권자 표심을 향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네.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 네. 궁금합니다. 네. 이 그 지방 검사장 직선제가 나왔던 배경을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저희가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 검사장에 대한 견제와 이런 제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로 직선제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직이 좀 정치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냥 대놓고 정치화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오명을 쓰고 있지만 대놓고 정치화됐을 때 그게 또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은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직 국민들과의 이런 논의나 합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선 지금 이제 정치검찰, 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서 좀 시작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세워진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화 더 강하게 좀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걸 완전히 공약으로 네. 아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던데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공약 우리 만약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민투표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선거를 해보면 30-40%는 예를 들어 관심이 없는 층이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각 그 30%가 만약 투표를 한다 그러면 많이 본인들의 그런 법적인 검찰의 그 조직의 수장을 우리 주민투표로 뽑는데 모르고 뽑을 수 있는 선거 제도로 들어와 버리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국민들의 좀 공감대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공감대를 더 이끌어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중연동형 비례전문정당 조국혁신당 돌풍이 심상치 않죠? 네.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역전될 정도로 네. 정말 큰 태풍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민 비조, 네. 즉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일부 유권자들의 선택 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갈증이 너무 깊은 시민과 국민들이 열망이 강한데 그것을 쏙쏙 긁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즉 스펙트럼이 넓지는 않지만 이 강하게 선명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 시민과 국민들의 좀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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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민 비조에는 동의하십니까?
지민비조. 네네. 지금 뭐 제 입장에서 우군 아군 얘기를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시더라고요. 우군 그러니까 아군. 네. 아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같이 가야 될 방향에 같은 우리 같이 방향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민주개혁 네. 진보 진영의 파이가 네. 그 지민비조를 통해서 커진다. 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커진다고 해서 지민비조에 동의한다라고 또 정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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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우군 정당 우리 아군이 커진다. 맞습니다. 네. 정당인 네.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아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사람들을 네. 기후 유권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산업도시 울산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실 법한데요. 네.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도 에너지 공단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으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만 우리 공공기관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에너지 전환이 너무 급변하다 보면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기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의 탄소 중립 관련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네. 민선 7개에서 우리 거의 뭐 선도적으로 네. 하고 있어. 부유지 해상풍력을 얘기했었군요. 네, 부유지 해상풍력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수소 경제로서의 뭐 이렇게 계속 너무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네. 것이 네. 네. 지난 지선 이후에 이것 역시 거의 뭐 중단됐다시피라고 볼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재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읽어왔던 부분들 울산은 네. 그리고 좋은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 그리고 그런 우리 중공업 미포저선 이런 거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들 깔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좀 재추진하는 것을 좀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관리공단에 근무하신 네.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정말 울산의 이 기후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7호 전원수 후보님 네. 교사 시절 20대 후반 사춘기가 늦게 왔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도 필요하다. 한계 없이 세상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네. 행동에 옮기셨고요. 네. 그 후 폭넓은 사회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다. 네.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이 지금 SNS에 아주 널리 퍼지더라고요. 네네. 출세 가도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길을 달려오셨다. 이런 어떤 댓글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성공 창조 전문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 당선되신다고 보고 국회 전 진출하시면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을 할 것으로 설계하실까 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울산 시장, 대통령 뭐 이거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 설계가 무엇인지 네.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출세 가도나 성공 창조 전문가라는 말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스스로 설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정말 주어진 일에 제가 사실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거나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 그 또 길을 걸어온 것이지 제가 어떤 막 이제 설계를 해서 하는 또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고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제 변호사 그때 책상에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가 제가 써서 붙여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말이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이거다! 이 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저는 좀 잘 웃는 편인데 웃으면 에너지가 나는데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성공했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기분이 전환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웃으면서 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떤 제가 뭐 뭔가 성공을 창조한다거나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고 뭐 매일 웃으면서
오늘도 성공했고 매일 힘나고 그래서 이래야지 조금 덜 힘들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덜 힘들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지금 당장 이제 닥친 목표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지 뭐 뒤에 일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긴 얼마 남지 않은 성공 운동 기간에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긴 뭐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직을 가지는데 네. 네,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직을 가지고 가진 권한을 활용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네.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라고 네.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성공은 제도로 창조해서 전문가로 올라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전을 돕자 네. 그리고 또 울산 시민 그리고 남구 갑 주민 여러분들 네. 크게는 국민들께 네. 마지막으로 따로 인사 좀 해주시고요. 울산 전을 돕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울산 남구 갑 주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 신인으로서 첫 정치 발걸음 내딛고 있고 지금은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다짐 강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한번 믿어주셔서 밀어주시면 제대로 된 일 잘하는 그리고 말 잘 통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